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노입니다. 드디어 베트남에서 한국을 돌아왔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끌렸던 게 김밥 천국이 제일 끌리더라고요. 그 김밥 천국이 또 저희 집 주변에 아주 맛있는 김밥 천국이 하나 있어가지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김밥 천국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자, 여러분 저희 김밥 천국 안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예요. 아, 사장님 저 주문 지금 바로 해야 될까요? 네. 김치제육 하나 주시고요. 네. 이제 고구마 치즈 돈까스 하나 주시고, 만두 라면 하나 주시고, 돌솥 비빔밥 하나 주시고요. 계란말이 김밥 10묵스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9월 17일에 그 청년의 날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거기 오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9월 17일에 시간 내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한 일정 나오면 공지 띄워드릴 테니까 와서 인사도 좀 하고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님들이랑 대결 먹방 해보고 싶기도 해. 자, 여러분 치킨 메뉴가 전부 다 나왔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적은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저희 김치제육. 와. 진짜 최고다 느낌 제육 이거. 신김치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 이렇게 소스가 듬뿍 묻어있는데 돈가스가 바삭바삭하다. 근데 바삭한 소리 들리지? 진짜 바삭하게 튀겨주시거든요, 여기. 너무 맛있어서 놀랬다. 와, 고구마 무슨 진짜 잔뜩 들어간 거 봐봐. 아, 진짜 바삭해. 다른 김밥 종류 가면 이렇게 계란 프로도 라면 물 진짜 좀 못 맞추시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아, 물이 너무 진짜 완벽해. 사장님, 저 참기름이랑 고추장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와, 이 밑에 누룽지 다 됐다. 나 이런 것 때문에 돌솥 먹는 거지. 이야, 돌솥은 이 맛이지. 진짜 이 맛이지. 고추장마저 맛있어 보인다, 여기는. 아씨, 다 비볐다. 와. 이거 보여요? 이 애호박도 비빔밥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맛있거든. 와.
진짜 꿀조. 와, 아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거 맛 없으면 범죄다. 거의 다 먹었네. 아 그래? 더 시켜야겠는데? 와, 와 이 국수 향이. 와 잠깐만. 배가 좀 허선했는데 이거 먹으면 배가 갑자기 든든해지겠는데? 열무도 많이 들어갔네. 자, 왜 이게 열무일까? 열무 10개 열무? 아니지, 그러면 여기는 일무지, 일무. 편집장님인데 이거 보면서 속으로 욕하시는 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베트남에서 진짜 너무 먹고 싶었다. 나 이거 안 자르고 먹어야겠다.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네, 맞아요. 검색하면 뭐를 하면 됩니까? 아, 유노 검색하면 나옵니다. 유노요? 네, 유노. 돌속 제육이 돼버렸다. 내가 그 말하려 했거든. 응. 돌속 다 먹으면 그냥 부었더라고. 나 지금 그냥 지금 다 부을까 그냥? 아, 근데 밥은 좀 많다. 밥은 좀 빼야겠다. 아, 그냥 이거 다 넣자. 남기면 아까우니까. 와, 나 여기다 치즈 위에 얹고 불에 한 번만 더 그을리고 싶다. 치즈? 어. 그 치즈 제육 진짜 맛있거든. 와, 한 숟갈 먹어야겠다. 제대로 섞어서, 제육이랑 제대로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거기다가 참기름까지. 감사합니다. 장국 같은 거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치킨 가스는 약간 딱 치킨 너겟 그런 느낌 난다. 아니 두툼하게 있거든요. 왕귀 줘야겠습니다. 아, 정말 맵네 이것도.
넣었습니다. 나는 쪽, 나는 말고 나는 쪽. 잘 먹었다. 왔어. 야, 입니다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하다가 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일단 전 다 먹었고요. 사장님, 저희 포장 하나만 해도 될까요? 고구마 치즈 돈가스 하나랑 참치 김밥 하나 주시고요. 여기 있는 밥도 같이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오늘 김밥 천국 먹방을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기 방금 저희가 앉았던 자리 옆에 코멘트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간편하다고 음식 맛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 안에는 이제 사장님의 배려와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고. 그래서 더 맛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저희는 강서구에 있는 김밥 천국은 갔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김밥천국은 잘 못 가봤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추천 주시면은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시 한국에 돌아온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완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거기서 있던 대표님이 차를 태워주셨는데 리무진맨이었거든요. 타자마자 너무 신기해갖고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건넨 말이 이거 방탄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